안녕 여러분, 인터라켄 사라 엄마예요. 오늘은 추억이 되어버린 아름다운 이젤트발트 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에 제가 그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인 이젤트발트로 여러분들에게 이 촬영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놀러를 간 적이 있거든요. 아저씨 말씀대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물론 그 성공 뒤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그 좋은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었고 바깥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또 집콕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 드라마를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은 유러피언이라기보다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분들, 즉 말해서 저희 한국 사람을 포함한 아시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젤트발트 마을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핫플레이스로, 그죠? 인터라켄 관광을 가게 되며 꼭 가야 될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년 2022년 7월에 이곳에 갔을 때,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아시아 관광객들을 볼 수는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호숫가에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권 사람들이 더운 여름이니까 이 브리엔츠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그런 풍경을 제가 찍어봤는데 이제 수영하는 그 자리, 바로 그 다리 위에서 현빈 씨가 피아노를 쳤던 리정역 동물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드라마 촬영지인 이곳을 찾아주었지만 이제 이런 풍경하고는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그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5스위스 프랑을 내고 그 회전식 출입문이 생겨가지고 돈을 넣어야만 그 바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블릭이라고 하는 TV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인터뷰 내용을 알아볼게요. Beautiful place. Wieso grad 5 Franken? So erst will ich da 2 Franken oder 1 Franken, denn so viele Leute, Touristen machen es einfach jedes. 지난주에 바로 이 개찰구가 생긴 거예요. 돈을 넣지 않으면 완벽한 셀카를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실망을 했고 이것은 불공평하며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서 드라마를 본 사람으로서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여기에 왔는데 무슨 5프랑을 또 내라고 하는 거냐, 너무 비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는 퍼블릭한 장소인데 당신네들이 뭔데 돈을 받느냐,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5프랑은 너무 비싸다, 1프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1프랑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동네가 아시아 분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우리 한국 드라마 때문이고 사실 한국 드라마의 힘이잖아요. 덕분에 융프라우를 포함한 이 주변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관광 활성이 높아지면서 숙박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 커피숍들도 돈을 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실 시간과 돈을 써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거는 정말 너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스위스 이미지에 흔히 말한 똥치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 필리핀, 말레이시아, 요즘 인도네시아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도 작년 12월 겨울에 저 지인분이 스위스에 놀러 오셨고 저희 집에 제가 초대했을 때 보여드릴
게 하나 있다. 여기를 꼭 가야 된다며 겨울철이었지만 이젤트발트를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아주머니들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12월이고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와 또 촬영지인 이젤트발트의 인기는 식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풍경이 아름답다. 그죠? 그리고 이곳을 많은 아시아 관광객분들이 찾아주니까 참 보기 좋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 4월 말, 그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런 풍경을 찍으려면 그것도 완벽한 셀카를 찍기 위해서는, 저 다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정말 기가 찹니다. 아무리 아시안들을 만만하게 보고 돈 덩어리로 본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올 때부터 저기 줄 서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잖아. 여름에는 얼마나 줄이 긴지. 지금 겨울인데도 이 경우니까. 여기 앉아서 하나 찍을래? 이 사람들처럼. 작년 12월 제 지인분이, 정확히 말해서는 사라아빠 친구분이 저의 절친이기도 한데 갑자기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에 볼일을 보러 오셔가지고 저희 스위스에 잠깐 들렸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동네에서 꼭 가야 될 장소가 이곳이다. 사랑의 불시착. 현빈 씨가 피아노 쳤던 장소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된다며 당연히 이젤트발트를 안내했죠. 그때만 해도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현실이. 돈이 다 뭐라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 12월에도 추운 겨울이었지만 제법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아시아 관광객분들이신데 이 어머님들은 현명하게도 그 현빈인 씨가 피아노 쳤던 다리 쪽에는 줄이 기니까 살짝 비켜서서 이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개찰구가 생겼으니까 여기 말고 앞쪽으로 나와서 이 인도네시아 아주머니들처럼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오프락 넣고 들어가서 찍는 어리석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줄을 서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우습게 보였는지 돈을 받더라도 오프랑을 기꺼이 내고 저 다리 안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셀카를 찍을 어리석은 아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리석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스위스 사람들과 이젤트발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젤트발트 관광을 시켜드리고 이제 그 지인분이랑 함께 인터라켄에서 기차를 타고 루체른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날씨가 많이 춥고 또 흐렸는데요. 눈까지 내렸어요. 나스라는 뜻은 젖은, 축축한 이런 뜻입니다. 바닥이 보면 이렇게 비눈 때문에 젖어 있잖아요. 칼트는 차가운, 추운 이런 뜻인데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은 겨울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나스칼트, 뼛속을 우리하게 스며드는 정말 한국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매서운 추위라면요. 유럽은 정말 으슬으슬 추운 그런 날씨랍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될 품목이 있는데요. 방한복은 당연한 거겠죠. 겨울이니까. 그런데 방한복으로 안 되고요. 내복을 꼭 가져오셔야 돼요. 내복을 잘 안 입는 젊은 분들도 내복 꼭 필수로 입고 여행을 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호텔 방에서 주무실 때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내복은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장갑, 모자, 그리고 부츠. 요거 장갑, 모자, 부츠 잊지 마시고 꼭 챙겨오세요.
레벤은 독일어로 사자라는 뜻이에요. 레벤이라면 사자들, 라이온스란 뜻이고 덴크말은 기념비란 뜻인데요. 저는 사자상, 우리나라 여행 책자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곳이죠. 루체른에서 꼭 봐야 되는 곳이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그곳을 또 안내해 드렸었어요. 레벤 덴크말, 우리나라 말로는 사자 기념비라고 해야 되는데 여행 책자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용맹스러운 루체른 아버지들이시기 때문에 라이온스, 레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단 루체른 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첫 번째 이유랄까, 지금은 인간 노력으로, 스위스인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스위철란드, 아까 이젤트발트의 풍경 보셨잖아요. 이젤트발트의 풍경을 보러 오시고 또 그 주변의 인터라켄에는 톱 오브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현존하는 기차로 가는 최고도의 역, 융프라우요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차역 만들 때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100년 전이니까 지금과 같은 기술력과 돈이 없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공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먹고 살겠다는 의지, 그리고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꿈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어서 잘 사는 스위철란드란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는 대가를 치루었다. 그래서 그 대가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한다. 그래서 융프라우 요후가 한 땀 한 땀 사람이 손으로 그 굴을 파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제가 융프라우 가는 기차 비용이 비싸다라고 예전에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정말 사람이 죽기 살기로 정말 16년 동안 꽃갱이로 파가지고 아이거와 매니를 뚫어서 요크라고 하는 편편한 지역에 최고도의 역을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는 비용이 200프랑 가까이 된다고 할지라도, 물론 동신항운에 할인 쿠폰이 있다면 40% 할인, 또 스위스 패스가 있다면 50% 할인, 할인을 받아도 어쨌든 160프랑 가까이 돼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20만 원이 넘죠. 그런데 그 비용이 비싸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우리가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억셉트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젤트발트의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공공장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즐기려고 온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더 오게 된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의 드라마 촬영지로서 소개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 소개를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름답게 그 이젤트 마을을 연출해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5프랑을 계속 벌겠다면 그 일정 수익은 한국과 나눠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를 떠나서 자연 풍경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철제로 된 그 돈통하며 그 개찰구 모습이 너무 어글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옳지 않은 행동이 맞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빈사 사자상에 담긴 교훈을 스위스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 아시안들도 이 빈사 사자상에 담긴 이야기와 교훈을 새겨 들으면 아마 영원토록 발전하면서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이젤트발트 마을에 생긴 이 5프랑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과 함께 이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상을 함께 소개하는 이유, 제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한 30초만 조용히 이 사자상을 봐주세요. 그렇게도 가난했던 스위스의 아버지들은 밀농사도 되지 않는 이곳 척박한 땅에서 사시면서
배가 고파 괴로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뚱아리가 자산인지라 용병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 새겨진 사자는 바로 우리 스위스 아버지들을 상징하고 있고 스위스인들의 국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굉장히 억세고 사나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로는 용맹스러운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 옛날 그 시절에는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나라든 창과 방패로 싸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용맹성은 전쟁의 승리를 좌지우지하는 키워드였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스위스 아버지들은 잘 팔려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살던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시민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그 루이와 앙투아네트 가족을 지켜주던 개인 사병이 바로 이곳 루체른 아버지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루이 16세는 스위스 용병 중에서도 루체른 용병을 구입을 했을까요? 바로 스위스 사람들의 성향이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의성이 뛰어난 민족이라 신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칸톤 루체른이야말로 가장 신의성이 뛰어난 주였기 때문입니다. 빈사 상태에 놓여진 사자가 가슴과 앞발로 안고 있는 무너진 방패는 바로 앙투아네트와 루이 가문을 상징하는 부르봉 가문의 백합 문양의 방패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다고 하네요. 야사에 따르면 배가 고파 빵을 달라고 외쳤던 파리 시민들이 가난하고 굶주렸던 우리 스위스 용병 아버지들 측은하게 생각이 들었던지라 너희들은 제3자이고 지금이라도 비키면 살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요. 신의성이 뛰어난 루체른 아버지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곳에 너희랑 대화하러 오지 않았다. 15세기에 완공된 슈프로이어 다리, 목조 다리인데요. 카펠교 다리만큼 인기가 높은 건 아닌데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빈사 사자상과 더불어 꼭 봐야 될 다리가 있는데요. 바로 슈프로이어 다리와 저 앞쪽에 보이는 카펠교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명소 빈사의 사자상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왕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또 시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즉 자만하면 파멸을 맞이한다라는 교훈이 거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나폴레옹 시대가 오게 되고 또 나폴레옹 씨 역시 자만을 통해서 결국 파멸을 하게 되겠죠. 암튼 이젤트 발트 덕분에 제가 오늘 또 영감을 받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네요. 이젤트 발트 여행 즐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시고요. 우린 절대 봉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지 않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진을 몰려가서 찍는 게 아니라 거기를 생무시하고 생까면서 다른 주변에서 사진을 예쁘게 찍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를 저희가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루체른 오시면 빈사의 사자상 그리고 슈프로이어 다리 그리고 카펠교 꼭 구경하시고요. 천천히 로이스 강을 따라서 여유로운 산책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집도 마찬가지야. 햄버거 사 먹어야 영수증 핀코드 알 수 있었어.